예, 안녕하세요, 리씨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홈페이지 수강생분이 이제, 이제 인벤터에서 한마디로, 반지름이나 이제, 본래 여러분, 이제, 인벤터는 여러분, 완벽한 원인 상태에서는 이제 지수를 뽑으면 지름으로 나오고, 호 같은 상태에서 뽑으면 반지름으로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반지름이나 지름으로 이 지수 입력을 이제 뭐 어떻게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어보시길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랑 뭐 이렇게 호로 되어 있는 거랑 우리가 지수를 뽑으면 이거는 여러분 뭐라 나오냐면 한글로 되어 있냐. 자, 얘는 지름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무조건 지름으로 나올 세팅이 되어 있어요. 초반에. 얘는 무조건 이게 반지름으로 나옵니다. 이 반지름이거든요. 만약에 똑같이 맞춰볼까요? 얘를 막 30. 얘를 30. 보세요. 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우선 맞춰놓자, 이거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크죠. 얘는 그럼 지름이 60짜리입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치수를 뽑으면 이제 호 잘린 거는 이제 인벤터에서는 이렇게 뭐 반지름으로 설정돼 있고 이제 막힌 원들은 지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뽑을 때 바로 이거를 이제 호 같은 경우는 지름으로 넣을 수가 없냐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누르고 눌렀죠. 뭐 치수 누르고 이건 저 단축키를 다 쓰기 때문에 저는 위에까지 만들고 있는데 치수 누른 다음에 눌렀잖아. 뽑았죠. 뽑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럼 치수 유형이 나오죠.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지름. 이렇게 하면 그냥 지름으로 치수 뽑힙니다. 그래서 지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계산하기 귀찮다. 이거는 여러분 30, 50 이렇게 정확하겠지만 만약에 지름이 60.24 이래 되면 우리가 나누기 이야기도 솔직히 귀찮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인벤터는 반지름을 뽑으면 이게 나누기가 먹거든. 계산식이 먹어요. 한마디로 만약에 30.25다 반지름이 이제 지름이 치수에 근데 나누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먹거든. 인벤터니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 척이 안 먹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귀찮다. 여기서 바꾸면 돼. 지름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이 원도 이렇게 지금은 제가 지름으로 치수를 뽑았는데 반지름 뽑고 싶다. 어떻게 찍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누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반지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는 점. 인벤터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 좀 더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호 같은 뚫린 면은 뚫린 원들은 호로 한번 반지름 입력되게 돼 있고 이제 저렇게 막힌 원들은 이제 지름으로 표시되게 되어 있다고 한번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여기 굳이 뭐 불편하시거나 한번 마음대로 입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가르쳐 준 해당 지금 방금 방법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추가 단에 보시면 구독 버튼에 홈페이지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많이 가입되시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이나 지식인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